모두들 털하입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업계에 가장 시끄러운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5월 22일 밤에 업데이트된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이라는 작품이 인공지능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 그 네. 이미지 생성하는 네. 네. 이미지 생성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제 네이버 웹툰의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네. AI 웹툰 보이콧 운동이 되게 한창입니다. 도전 만화 가면 현재 볼 수 있는 썸네일 사진 화면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작품, 이 작품에서는 인공지능을 후보정에서 활용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콘체 단계까지 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이요? 네. 네네네. 그 채용 공고를 많이 올리셨는데 그렇죠. 채용 공고에 콘체 단계의 그림들이 올라가 있어요. 네네. 네. 사람이 그렸고 근데 이제 후보정 과정에서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인공지능을 사용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았고 네네. 그리고 해명을 했고 지금은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죠. 네. 현재 연재 중인 작품 중에서 가장 낮은 평점 상태인데 웹툰 독자분들이 의견을 표현하는 것 중에 댓글도 있지만 또 별점 테러, 네. 별점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이제 네. 거의 잡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죠. 자,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뜨거운 이슈인데 이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논란은 굉장히 뜨겁고요. 네. 아시다시피 저희 보부상 뉴스에서는 사이다처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는 곳은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래서 체를 못 커지긴 하지만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사이버 레카하고 종이 한 장차로 갈 수 있는 이슈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결론을 원하면서 오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 저희는 주로 관찰하면서 어떤 일인지 자세히 풀어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사이다 맛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별로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지만 한 장만 넘겨주시면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판단보다는 일단 이 상황과 구도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일단 저희가 두 가지는 좀 합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본 전제? 네. 기본 전제로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가의 창의성은 예술가의 고유성, 정체성과 연결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네, 이 두 가지를 합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누구에게는 뭐 당연한 상식을 얘기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이걸 전제하자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모두를 잊은 상태로 나누고 있는 대화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맞아요. 현재 이 관련 이슈에서. 지금 저는 시끄러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뜨거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계속 가열되는 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은 부분 이게 뭐냐. 첫 번째는 기술적 진보는 우리를 해칠 것이다. 네. 그래서 공포심이 모든 걸 지배해서 기술의 진보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인공지능 자체가 문제다. 네. 라고 얘기해버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쪽에서 기술적 진보는 어차피 받아들여질 거니까 네네. 지금 존재하는 창작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일단 가야 한다. 라고 어떤 존중, 리스펙트가 없는 사람. 네네. 이런 사람들.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인공지능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기술은 일단 막을 수 없다. 다만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견제해야 된다. 네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결국 거기서 이야기가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막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모두가 나와서 모두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럼 되게 뜨거워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한 차례 식고 나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규정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독자분들은 AI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웹툰 결과물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작가들 같은 경우는 AI를 어느 지점까지 내가 알아봐야 할지 어느 지점까지 활용해야 할지 혹은 활용하지 않으면 도태되진 않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예측 이런 것들 사이 어떻게 보면 껴있고요.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기업체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해서 좀 더 먼저 어떤 포지션을 선점하기 때문에 선점해야 한다라는 종류의 압박과 어떤 태도 같은 게 보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작권 이슈 반드시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도 사실은 접근하는 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로 창작자와 독자들 입장에서는 AI를 활용한 생성 이미지 그 어떤 것도 저작권 이슈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원칙선에서 말씀을 하는 부분이 계시고 또 반대편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 논리라고 할까요? 자기들의 입장들도 있는데 당연히 저희는 요거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나온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다 이거는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께 모니터링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되게 시끄럽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는 이 대화들이 주로 싸움으로 가고 있고
키보드 배틀로 가고 있고 정리된 담론으로 이제 귀결되지 못하는 상태라서 중간 단계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계속 저희는 주시하고 있어요. 안경을 이렇게 올리면서 주시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작가들이 경고를 하고 뭔가 분노를 하고 독자들이 분노를 하고 이런 모든 종류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냥 되게 얄팍하게 일축하는 태도를 많이 봐요. 몰라서 그래라고. 네,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누군가가 두려워하는 것을 본다면 사실은 그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야기가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이슈에 대해서 건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보통은 상대방을 빌런화하죠. 우리도 상대를 빌런화할 수 있고 상대도 우리를 빌런화하는 것 같다고 느끼죠. 근데 스토리를 만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토리를 만들 때 빌런을 납작하게 만들면 그 이야기는 매력이 없지 않습니까? 즉 납작한 빌런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런 현실 속에서 뭔가 논쟁을 하거나 언쟁을 할 때는 상대를 빌런화하면서 아주 납작하게 만듭니다. 상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걸 거야 라고 완벽하게 규정 지어놓고 나서 내가 알려줄게. 내가 몰라서 그래. 여기로 바로 점프하는 걸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최근에 우동이즘 작가님도 네. 스트레이트 나와가지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 저도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받고 인터뷰를 하고 대담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제를 최대한 잃지 않는 선에서 대화에 참여하고 이슈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팔로우업 하는 거고요. 네. 따라가는 거고 따라가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런 점이 문제다. 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된다. 될 것이다. 까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기분이 나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건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일을 이제 외주를 맡은 제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들여다 볼 건데 다만 그건 있어요. 이 기술의 진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너무 빠른 게 느껴지는 거죠. 그거 진짜 문제예요. 네. 그러면 이 빠른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럼 가장 쉽게 나오는 게 법이거든요. 근데 법은 제일 느린 해결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장이 필요한데 그게 싸움일 때는 일단 저는 스톱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또 뭔가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업계 내부인들이 울컥하면서 화를 내시는 순간이 언제냐면 우린 이거에 대해 일단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주로 화를 내셔서 사실은 보부상 뉴스나 웹툰스쿨 같은 곳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제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내는 건 빠르고요. 대신에 효력이 낮다고 좀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그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애정하는 그 칼리가리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청강대 웹소설과를 만드신 분이죠. 저랑 되게 친한 친구인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진짜 인공지능 기술적인 인공지능 전문가와 창작 업계에 있는 웹툰 웹소설 등등의 현업 작가와 이 모두를 도망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어떤 사회학적 인문학자나 이런 분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 자리를 만드는 게 어렵지. 그런 얘기를 한창 했습니다.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있으면 저도 갈 겁니다. 무조건 가서 어떤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유할 거고요. 대충 그 정도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 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싶으시면 불러주십시오. 네네네. 네. 언제든지. 당연히 와야죠. 그럼요. 3대 혹하게인데. 그럼. 네. 혹하게 등장하면서. 3대 만카게. 3대만카게는 네, 아닙니다. 네, 어디든 갑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 AI 관련해서 일단 과하게 과열돼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면 잘 귀여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가 온도가 올라가 있으면 제일 자연스러운 반응은 내 온도도 올라간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이 사람은 분노하고 있다 혹은 겁에 질려 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 고민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그런 상태면 나는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일까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는 거 권하고요. 그런 얘기 웹툰스쿨 와가지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맞아요. 제가 만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이 판은 이 만화판은 애정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판이다. 그래서 이 애정을 얻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마음에 가운데에 두면 저는 그래도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만화가들이 우려하거나 아니면 독자들이 우려하거나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기분 나빠한다 아니면 밥그릇 싸움이다 정도로 납작하게 일축하는 상대방의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화가 납니다. 반대로 또 창작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작권 이슈를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도둑놈 심보 아니야? 라고 후려치는 것도 많이 봐요. 그럼 양쪽의 그 입장을 우리 저 역시 되게 약간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리서치와 공부인데 3대 국화계님 모셔놓고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해요. 저도 리서치 열심히 하시는 분 옆에 가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여러분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우리는 결론은 겁니다. AI 관련된 이슈는 매월 몇 개씩 터지고 있다. 그리고 네. 하나같이 온도가 뜨겁다. 네. 그리고 많이 빨리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좀 식으면 그때 본격적으로 한번 이 이슈들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꼭꼭 씹어가지고 전체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이슈긴 합니다. 네. 네. 근데 그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돼서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자문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좀, 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 중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